브라이트 스타즈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달걀 장난감이에요. 달걀이 6개 들어있고요. 앞에 3개는 반쪽으로 열리고 뒤에 3개는 통째로 들립니다. 아마존이나 토이즈아더스에서 10달러 조금 넘는 제품이랍니다. 우습게 생겨서 그냥 샀는데 의외로 아가가 가장 오래 혼자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눌러서 소리 나는 것은 앞에 3개만 이고요. 첫 번째 눌렀을 때와 두 번째 눌렀을 때 발음 소리가 난답니다. This egg is green. 달걀판 뚜껑이 닫혀 있어도 굴려가며 잘 놀아요. 달걀판 뚜껑을 열어주면 당연히 더 잘 노죠. Red. 달걀 뚜껑을 서로 부딪혀가며 노는 것을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부딪힐 때마다 딱딱 소리 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간단하고 우습게 보이지만 아가에게는 관심을 끌게 되나 봐요. 참고로 우리 아가는 7개월이랍니다. 조금 더 크면 뚜껑을 색깔에 맞춰 다시 끼워 보기도 할 텐데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더 커서도 놀 수 있을 것 같아 좋네요. 우연히 발을 올려놓고 있는데 귀엽죠. 다리로 눌러서 소리가 나는 것을 신기해하며 잘 노네요. 건전지는 한 번 넣으면 대략 한 달 정도씩 가는 것 같은데 안 놀 때 전원을 열심히 꺼주면 좀 더 오래 쓰겠죠. 건전지 사이즈는 일반 크기로 AA 사이즈고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요즘 아가가 혼자서도 가장 잘 노는 장난감이라 대만족이네요.